안녕 여러분. 런던 한량의 영국 일상. 오늘이 다섯 번째인데 몇 달 만이지? 뭐 일상이 있어? 나만 없는 게 아니잖아. 뭐 집에서 죽치고 맨날 뒹구는 걸 일상이라고 올려? 방에 있다가 거실 갔다가 욕실 갔다가 부엌 가서 밥 먹고 다시 씻고 와서 앉아있고 또 컴퓨터 하다가 자고, 이게 일상이야? 두 번째 록다운이 영국에서 엊그저께 끝이 났는데, 거주하는 주소가 다른,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두 명밖에 만나지 못해. 그러니까 나하고 뭐 친구를 만날래도 그 친구랑 두 명만 만나야 돼. 음식을 파는 곳이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직도 법이거든. 그러면 셋이서 못 만나잖아. 친구들을 만나도 갈 수 있는 것도 없어. 이 추워 죽겠는데 공원에 가서 뭐 거기서 뭐 커피 마셔? 공원에서 뭐 소주 마셔? 맥주 마셔? 기껏 밖으로 나가는 일상이라 봐야. 쓰레기 버리러 가고, 슈퍼마켓 가서 먹을 거 사오고, 파운드숍, 한국의 다이소 같은, 여기도 파운드숍이 있거든. 1파운드. 거기 가서 집에 필요한 물건들 사고. 그게 일상이야? 사온 거 먹고. 아니 사람이면 누구나 자고 일어나서 먹고 방에서 거실 갔다가 욕실 갔다가 부엌 갔다가 돌아와서 밖으로 나가는 거라곤 슈퍼마켓 쓰레기 버리라는 거, 파운드숍 가는 거, 스트릿 마켓 그 시장 가는 거, 그게 다야 진짜. 유튜브를 런던 한량으로 시작하고 나서 정말 진정한 한량의 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번 편은 12월이고 하니 크리스마스가 있잖아, 연말. 나는 사실 크리스마스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 종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 런던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하면 또 둘째 가라면 서러운 도시거든. 런던 하면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도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많이 방문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투자 친화적이고 가장 인기 있는 도시로 불려왔단 말이야. 이 런던이 코로나 이 새끼 전까지 그것뿐이야. 예술, 상업, 교육, 오락, 패션, 금융, 의료, 미디어, 프로페셔널 서비스, 연구개발, 관광, 교통, 이거에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 런던이잖아.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런던. 300개 이상의 언어가 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거든. 인구는 1460만 175명이 거주하면서 모스크바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라고 나오거든. 야 근데 모스크바가 그렇게 사네 맞냐? 나 러시아 가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지만 모스크바에 이어서 두 번째라네. 뿐만 아니라 국제 행선지 비행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것으로 측정했을 때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래. 여기가 여객 수송으로 가장 붐비는 도시, 히드로 공항이지. 그런 공항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2020년 현재 런던은 모스크바 다음으로, 야 모스크바가 또 나오네,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억만장자를 또 보유하고 있고, 2019년까지 런던은 유럽에서 개인 순자산이 가장 높았대.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부자가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하냐고, 내가 없는데. 그리고 2012년에 런던이 올림픽을 개최했지. 근데 그게 세계 최초로 세 번 개최한 도시래. 자 오늘 이렇게 일상도 없는 일상을 일상 방송으로 거저먹기로 그냥 주저리 떠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새끼 좀 제발 빨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모두 2021년에는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생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사세요. 별것도 아니게 생겼잖아. 근데 이거 한 번에 이만큼 먹었다? 이게 이상하게 먹으면 계속 들어가더라고. 나 지금 태어나서 빵을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이 없어. 빵이 이게 참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는 빵이야.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지만 계속 들어가면 뭔 빵인데.